회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주최 92년 1월 20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특사인 외무성 부상 알렉산드르 프로호로비치 로시코브와 그의 일행을 만나시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손님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손님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자기들을 만나주신 데 대해 감사의 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시었습니다. 석상에서 특사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보내온 러시아 연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부친 대통령의 친서를 전해드렸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이날 손님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셨습니다. 오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조로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적극이 발휘하는 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고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과 협조가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강조되었습니다. 특사는 연설에서 러시아와 조선 사이의 호상 지혜와 신뢰를 강화하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고 최근 연간 두 나라 관계가 성과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찬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세계의 자주화 위협의 완성을 위해 불철저의 노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용도가 있어 오늘 조로 친선관계는 날로 더욱 강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인민은 21세기 위대한 태양 김종일 장군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안고 선군의 계치 따라 강성대국 건설협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갈 것입니다.